목인데 우리 클로이하고 우리 강석, 강석 가수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아침마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뭐 유심히 이렇게 안 받아 그랬지 전국 노래다랑이나 여기에서 최우수상 받고 또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 가수가요, 장인정 씨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김동민 씨라고 뭐 댄스 하다가 가수가 됐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두 분이라는 것도 우리 강석군 우리 클레이 양 위해서 여러분들 앞날에 진짜 좋은 가수가 되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요 박수 받으면 그냥 가면 안 돼. 예, 우리 부천만 그래. 부천만 박수를 받으면 무조건 코리아. 예, 그걸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뭐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나요? 저희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네. 인기상을 받았던 노래입니다. 네. 당신이 좋아 아시나요? 네? 당신이 좋아. 당신이 좋아? 네. 난 네가 좋아. 저 좋아요. 자, 당신이 좋아. 여러분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좀 쳐주세요. 박수. 그분 신동 가수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곡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면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큰 박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가려고? 어떻게 그냥 갈까요?
저희가 서울에서 차 막혀서 2시간 동안 왔어요. 그죠? 네. 아, 그래서 우리 우리 클루이 양이 사실 저도 그 저 댄스 출신이래요. 네. 그래서 또 춤도 좀 보고, 네, 그래서 내가 특별히 시간이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같이 또 노래하면서 같이 이제 댄스 실력도 한번 보자고요. 아시겠죠? 자, 하겠습니다.